딴지 캠핑장에 캠핑을 밝혀서 가는 중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캠핑장까지 도착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변북로 차들이 쌩쌩 잘 달리네요. 난지 한강공원 나왔고 저 앞에 난지 캠핑장이라고 나옵니다. 이곳으로 바로 진입을 하면 될 듯 합니다. 난지 한강공원 난지 캠핑장 우회전하면 될 듯 합니다.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495-81번지에 있는 난지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예약을 해서 지금부터 야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존인데 일반 캠핑존의 D 사이트 존인데 이거는 한 6m, 8m 정도 되는 거고요. 네, 주변에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여기 전기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쓸 사이트는 이쪽이고요. 네, 보시면 이쪽에 이쪽은 바베큐 존입니다. 지금 아마 4시에 끝나고 지금 청소 중이고 저쪽에 뒤쪽에는 캠프파이어 존. 지금 아무도 없는데요. 그리고 이쪽은 일반 캠핑 존인데 D사이트에 바로 앞에 여기 개수대하고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있어가지고 아주 가깝고 좋습니다. 여기 그리고 들어온 입구는 이쪽이고요. 이쪽이 들어온 입구이고 저쪽으로 쭉 가면 프리 캠핑 존하고 왼쪽에 끝부분에 보면은 저기에 글램핑 존인데 그리고 저쪽으로 하면은 완전히 일반 캠핑. 지금부터 야영을 위해서 텐트를 피칭을 하고 기본적인 캠핑 장비들을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간에 바베큐와 불멍을 하는 시간을 쭉 갖고 이곳 난지 캠핑장에서 밤을 새고 아침에 떠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텐트는 폴핑의 리빙쉘입니다. 그렇지만은 리빙쉘 중에 가장 작은 형태의 텐트입니다. 이너 텐트가 별도로 있고 플라이가 하우스행으로 쳐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텐트입니다. 이너 텐트는 지금 거의 쳐졌고요.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이너 텐트의 높이는 한 170 정도 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 플라이를 치고 앞쪽으로 하우스 형태로 확장이 되고 양쪽으로 캐노피가 펼쳐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금 끝났고요. 아주 작죠. 두 사람이 이용하면 딱 좋을 듯 합니다. 날씨가 네. 차기 때문에 이 캐노피가 있고 뒤에도 캐노피가 있어요. 다이닝 룸에서 그리고 이제 시간을 갖는 리빙하고 다이닝 형태의 텐트가 지금 뭐 겨울에는 다 좋습니다. 오늘 바람이 안 부네. 그래서 불멍을 할 때는 바깥에서 하고 잠시 쉬거나 잠자는 시간은 텐트 속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후 늦게 도착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요즘은 5시 한 20분 정도 되면은 해가 지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일행과 함께 즐거운 야영 시간을 준비를 해봅니다. 바베큐와 불멍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을 붙입니다.
바베큐에다가 오늘 하루에다가 소고기하고 여기 이제 찌개까지. 콜핑 리빙셀인데 약간 작아요. 1인 아니면 2인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나탕 일어나니까 이렇게 하늘이 잔뜩 찌푸렸습니다. 아마 비가 올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챙기고 이 캠핑장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떠납니다.